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어느새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로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면서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방 기업들이 빠진 빈자리를 친러시아 국가들이 채우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 우호국조차 러시아 경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할인된 러시아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인 천연 자원 부국 러시아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베트남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 제한 대책을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러시아가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시설을 공습해서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219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국가 대통령은 교육시설과 인근병원을 겨냥한 미사일 두 발이 떨어졌으며 통신기관 건물도 일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날 공습이 2022년 2월달 개전 이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며 민간인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으로 2일 후티가 탄도미사일로 파나마 국적의 MB 블루라군 1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MB 암자도어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박 모두 원유를 적재하고 있었는데요. MB 암자도어에는 약 200만 배럴 상당의 원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재 홍해 남부에서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여전히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대형 환경재앙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후티는 작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표방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야기로 필리핀에서 13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동부 안티폴로에서 산사태와 익사사고로 임신부 1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야기는 필리핀 북부에서 남중국해 가로질러 중국 하이난성, 베트남 하노이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는 6일이나 7일쯤 중국에 상륙하기 전에 최대 강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딥페이크 처벌법과 함께 콜센터 노동자 인공지능 대체 금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공공서비스 콜센터가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안은 인공지능이 콜센터 노동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대체하는 것은 금지했습니다. 즉 인공지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도 핵심 의사결정은 인간이 하라는 취지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사가 이번 달 30일까지 법안에 서명해야 되는데요. 캘리포니아에는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주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쌀이 부족한 일본이 쌀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농림산성은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쌀 수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한 24,469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쌀 수출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64억 6,200만 엔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니혼게이자신문은 스시 등 쌀을 소비하는 외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처가 늘어났고 엔저 영향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 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제2의 노키아라고 네. 예, 물음표를. 한때 노키아면은 휴대폰의 대명사. 그렇죠. 다들 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스마트폰 시장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렇죠. 노키아가 네.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몰락하게 된 건데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시장에 사라진 또 하나의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네. 폭스바겐입니다. 네, 독일의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하면 약간 상징처럼 그렇죠. 느껴지는 폭스바겐 이런 회사인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폭스바겐 경영진이 2일날 노사협의회에 독일 내에 있는 일부 공장 폐쇄 그리고 감원이 포함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바겐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이 브랜드 아우디 공장도 폐쇄할 거다라는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메인 브랜드인 폭스바겐 공장 폐쇄를 검토를 하게 된 건데 회사가 세워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폭스바겐은 완성차 공장 한 곳 그리고 부품 공장 한 곳에 문을 닫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감원도 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직원이 30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2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산업이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지금 네.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대결에서 지금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좀 밀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네, 일단 자동차 산업 무게 중심 말씀하신 것처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다 이동을 했고요. 네. 또 경쟁 구도가 이 값싼 중국 전기차 대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자동차 업계가 결국은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의 자동차 업계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폭스바겐의 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수년 동안 과잉 생산 그리고 경쟁력 저하를 무시한 독일 자동차 업계에 울리는 경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럽 자동차들은 그동안에 디젤 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게 네. 친환경 차량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게 친환경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타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시티그룹의 자동차 부문 애널리스트는 현재 아주 어려운 지정학적 세계에 살고 있고 유럽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폭스바겐은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 둔화와 값싼 중국 전기차 공세가 맞물리면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독일의 자동차 산업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달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약했고 그리고 독일 내 전기차 생산 증가율이 당초 20% 작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위주로 재편되는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폭스바겐 같은 유럽 차들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중국이 워낙 싸게 차를 팔다 보니까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3,011억 위안 으론으로 56조 6천억 원으로 매출 1위 차지했고요. 네. 순익도 가장 많았습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최고폭의 추가 관세를 맞은 상하이 자동차도 매출 2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을 장악해가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해외 진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자동차의 상반기 수출 역시 작년 동기간 대비 30% 넘게 늘어나면서 수출 1위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어려움 맞은 폭스바겐,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업체들이 토종 브랜드와 협력을 통해서 현지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자동차 산업계도 이제 많이 변화가 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키워드 전범에게 깔아준 레드카펫.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했고 지금 네.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했습니다.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푸틴을 상대로 해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결국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이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 이행을 거부한 몽골 정부를 겨냥해서 국제사회가 전쟁 범죄자 푸틴에게 레드카펫만 깔아준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2일 오후 늦게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이 공식 의전 행사에 참석했고요. 후레수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지면서 아주 바쁜 일정을 다 소화했고 그 후에 동방경제포럼 행사가 열린
블라디보스톡으로 푸틴은 이동을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몽골에 체류한 동안에 ICC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국제사회가 촉구했습니다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실망한 모습인데요. ICC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후 1년 지난 2023년에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어린이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러시아 이주시켰다는 전쟁 범죄 혐의를 적용을 한 건데요. ICC 설립 협약 당사국은 ICC 모든 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고 몽골 또한 ICC 회원국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은 거죠. 네, 사실 푸틴 대통령이 몽골 방문하기 전부터 국제사회가 촉구를 했는데 네. 결론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다. 네, 맞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몽골 측 초청에 응한 것도 체포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몽골 방문 앞둔 지난달 말에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방문의 모든 측면이 철저하게 잘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아주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푸틴 대통령이 몽골 방문에 앞서서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고 간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은 ICC 회원국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교육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푸틴을 체포하기가 쉽지 않았고 거의 희박하다. 뭐 가능성 제로다. 네, 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 두 강대국에 끼어있는 몽골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그래도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 대변인도 몽골이 훨씬 더 큰 이웃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법치를 계속 지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범의 백 깔아준 레드카페. 네.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피할 틈도 없이 당했다. 네. 앞에 제가 헤드라인 뉴스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폴타바 지역에 있는 군 교육시설을 공습해서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개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공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까지 러시아군 공습으로 51명 사망했고 부상자가 271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무너진 건물 잔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받은 폴타파는요. 키우에서 30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인구가 30만 명의 작은 도시인데 이 폭격을 맞은 시설은 통신과 전자 분야 장교 그리고 드론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군 교육기관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육군 군인들과 외국인 교관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 네. 군인과 민간인이 얼마나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군이 사용한 탄도미사일은 발사 몇 분 만에 수백 킬로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했기 때문에 공습 경보가 울린 뒤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고 그렇겠네요. 밝혔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측에 미사일과 방공망 지원을 요청을 했고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이번 공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향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끔찍한 일이라면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측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만 계속 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푸틴 대통령은 또 몽골을 가서 너무나 태연하게 정상회담하는 걸 보면 전쟁과 또 이면의 다른 면이 같이 보여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 딜레마에 빠진 올인. 네. 네. 인도가 반정부 시위대 쫓겨서 인도로 들어온 쉐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의 신병 처리를 놓고 외교적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새 정부와도 관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전 총리, 쫓겨난 총리가 자국에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지난달에 독립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 반대하는 시위에 이제 그 민심이 폭발하면서 네. 헬기를 타고 급하게 탈출해서 하시나 전 총리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도로 몸을 피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시나 총리가 전 총리가 예상과 달리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인도에 머무르면서 인도 정부의 외교적인 골칫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하시나 전 총리가 애초에 인도를 거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랍에 이쪽으로 망명하려고 했었는데요. 네네. 방글라데시 정부가 하시나 전 총리의 외교 비자 효력을 무효화시키면서
어디 갈 수가 없게 되면서 인도에 지금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일이 꼬이면서 나렌드라 모디 정부 총리도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는데요. 네. 방글라데시를 우군으로 끌어들기 위해서는 하시나 정부와 관계 강화에 물론 오래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부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와도 관계 구축에 힘을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싫어하는 하시나 전 총리가 인도에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금 반인도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하시나 전 총리가 퇴진하고 나서 힌두교도나 힌두교 사원을 겨냥한 테러가 급증하는 등 반인도, 반힌두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힌두 국수주의 성향의 모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한 덕분에 하시나 체제가 물론 경고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양쪽을 싸잡아서 비난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 집단이 하시나 전 총리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인도로서는 큰 고민거리인데요. 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오랫동안 밀착했던 이웃나라의 전직 총리를 한순간에 내팽개치게 되면 남아시아 주변 국가들도 인도 저기 못 믿겠는데 저 나라는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막 마음이 바뀌어 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또 방글라데시 새 정부가 만약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인도로서는 또 그것도 탐탁지가 않은 거죠. 쓰이죠. 네. 그래서 또 최근에 실제로 인접국인 네팔, 몰디브가 친중국 성향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의 관계자는 인도는 분명히 하시나 저 총리 송환을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송환하게 되면은 남아시아의 다른 친인도 지도자들이 아 인도는 우리를 보여주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죠. 정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시나 전 총리가 잠깐 있다가 빠져나가면 아 괜찮았는데 네, 이미지가 지금 좋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 못 나가고 있으니까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쓰고 먹고 결국 쌓이고 다섯 번째 키워드인데요. 네. 제가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 관련 뉴스를 좀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최근에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실제로 뉴스가 예, 많거든요. 예.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하루 3.6개 연간 1312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세계 최대 민간자유보호단체인 세계자연기금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렇죠. 어쨌든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게 되는 건데 네. 최근 연구에서 이렇게 인체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 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수년간의 여러 시신을 해본 결과 뇌에는 다른 장기와 비교해서 최대 30배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는 건데요. 뉴 멕시코 대학교 매튜 캠펜 제약학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뉴 멕시코주 엘버커키 검소에서 채취한 인간의 간, 신장, 뇌의 전두엽 피질 부분에서 이걸 샘플로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지난 8년간 법의학적 보고를 받은 시신 92구를 연구팀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 기간 동안에 뇌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50% 증가했고 특히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간이나 신장 등 다른 장기보다 최소 7배에서 최대 30배나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평균 연령이 45세에서 50세인 정상인의 뇌 조직에서 네. 확인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그램당 4,800 마이크로그램이라면서 이게 뇌 전체 중량의 0.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뇌의 99.5%는 네. 우리 뇌가 맞고 나머지는 0.5%는 미세 플라스틱이다. 충격적인데요. 네. 라고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뇌 조직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장기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크기가 더 작았다고 합니다. 아, 왜 뇌에 유독 이렇게 네.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걸까요? 연구팀에 따르면 뇌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모이는 원인은 지방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방이요? 네. 지방. 플라스틱은 지방이나 지질을 좋아해서 인간이 섭취하는 지방과 함께 혈액을 통해서 장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인간 뇌 무게 기준으로 약 60%가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뇌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쌓이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또 뇌 안의 미세 플라스틱 증가가 치매 질환 발병률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에서 치매로 사망한 사람들의 뇌 샘플 12개를 봤더니 건강한 사람의 뇌보다 10배나 많은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미세 플라스틱의 수치적인 증가는 보여줬지만 이로 인한 뇌 손상 정보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적혔는데 네. 어쨌든 예. 미세 플라스틱 계속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고 어딘가는 쌓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미세 플라스틱 정말 줄이기 위한 노력을 네. 해야 어떻게 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너는 절로 나는 마트로. 여기서 이 절이 사찰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네. 최근에 우리나라 사찰에서 네.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남녀 데이트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네.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쌍이 탄생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스페인어서는 대형 마트가 젊은 남녀의 데이트 장소로 요즘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스페인에서 대형 마트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고 있는 남녀가 늘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는데요. 온라인 데이트 게임에서 영감 얻은 청춘 남녀들이 오후 7시, 8시 마트로 가서 거기서 네. 이제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한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과일 코너에 가서 파인애플을 거꾸로 집어들고 카트에 딱 넣고 네. 이제 와인 코너로 딱 이동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또 다른 이성이 파인애플을 거꾸로 든 채 그 사람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그 아까 봤었던 그 파인애플 담겨있는 카트를 가지고 간 사람의 탁 부딪히는 겁니다. 나 마음에 들어. 아, 잔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카트를 부딪히는군요. 네, 맞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마음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또 더 재밌는 것이 카트에 만약에 네. 과자나 초콜릿 이런 걸 담으면 우리 잠깐 만나볼까? 이런 거고 만약에 채소나 뭐 이런 걸 네. 담으면 좀 더 진지하게 우리 만나볼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관계를 원하는 것을 그렇게 식품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유명 방송인이 동영상 통해서 이거 공개하면서 더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그 마트에서 우리 나도 한번 이렇게 하면서 열풍이 불고 있고요. 네. 이 열풍이 백화점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데 네. 백화점은 2시부터 3시 사이에 향수 코너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젊은이들은 만나게 돼, 남녀는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충청 강원 지역의 병원들에 이어 서울 서남권 2대 목동병원이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에 응급실 축소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보강을 위해 제한 운영 중인 병원 응급실에 오늘부터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단체가 응급실 운영 차질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에게는 즉각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응급실 붕괴로 구급차 내에서 사망사고가 연일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에 부끄러운 민낯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1조 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를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시세로 80억 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역사에 각종 사고와 범죄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터치 작동으로 112 종합상황실에 자동 신고되는 비상벨은 실시간 통화 위치가 전달돼 경찰이 신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9월 첫 거래일을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9월 약세장에 대한 경계감이 대형 기술주 투매 현상을 촉발하고 신규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하며 지난달 5일 이후 최악의 폭락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베트남의 대기 오염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주영화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화 통신원. 아, 전화 연결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베트남의 대기 오염 문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베트남 뭐 최근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나라죠. 이 대기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오토바이 때문에 대기오염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시면 제일 놀라는 게 엄청난 오토바이를 베트남에서 많이 보게 되시죠.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글로벌 이슈에서는 이 천연자원 부국인 러시아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천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시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고요. 다시 베트남 하노이 연결하겠습니다. 주영아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좀 좋지 못했네요. 자, 베트남이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베트남은 대기오염과 대기오염 상당히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평소에도 맑은 하늘을 보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계속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예, 여러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네.
네, 이 베트남은 대기 오염과 관련해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올 2월에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이 짙은 스모그 현상과 대기 오염으로 인해 비행기가 휘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스모그가 베트남 하노이를 뒤덮으면서 100편의 항공편이 휘황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안개처럼 뿌연 스모그가 도시 전체를 뒤덮어 하노이로 착륙이 안전하지 않자 이 수많은 비행기들이 125km 떨어진 인근 공항과 다른 지역으로 착륙하는 바람에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 좋은 건가요? 네, 이제 이 아름다운 베트남 자연 경관에 비해 베트남 대기질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 분석 데이터 업체인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인구가 밀집해 있는 베트남의 주요 대도시의 대기오염 지수는 인체에 위험한 300을 가리키는 날이 많은 것으로 보고했는데요. 네. 베트남 대도시의 경우 이제 꾸준히 200을 넘는 위험한 수치를 자주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 앱은 총 6단계로 대기질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2단계를 보통 수준의 대기질로 보고 3단계인 100을 초과하는 단계부터는 이 대기질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경우는 2단계의 대기질이 아닌 최고 6단계 육박하는 5단계 이상의 대기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공기 오염도는 늘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 현지 매체들도 도심 곳곳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내보내고 있는데요. 네. 베트남의 경우 가장 큰 원인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배기가스가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 가보면 정말 오토바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의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대기오염이 주범으로까지 이제 꼽히게 되네요. 어느 정도나 많길래 그렇습니까? 네, 이제 베트남을 방문해 보신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엄청난 오토바이를 보시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저희 가족들도 처음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오토바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네, 네. 현재 베트남의 인구 수는 공식적으로 35위에 인구 9,900만 명이고 아, 예. 예, 주영한 통신은 다시 저희가 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화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베트남 오토바이의 나라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 인구 수가 공식적으로 세계 15위 정도 되는데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인구수. 근데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시장, 세계 4위의 오토바이 시장으로 아주 유명한데 여러분들도 뭐 베트남 관광으로 가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단으로 이렇게 오토바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등록 대수로 6,500만 대 이상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배기가스가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 정책 등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지만 또 대중교통 수단이 베트남에선 마땅치 않아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베트남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는 늘 비용이 또 비싸기 때문에 타고 다닐 수가 없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 시간을 지키는 게 어렵고 길이 또 많이 막히게 되니까요. 지하철이 또 베트남 하노이에 베트남 최초로 개통이 2년 전에 됐었는데 개통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 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체 운송 수단이 좀 마련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베트남의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통신 상황 때문에 저희 베트남 하노이 주영아 통신원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에너지에 관련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나라 이야기? 일단 뭐 지도 보면 제일 큰 나라. 제일 큰 나라. 네.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러시아. 러시아. 세 군데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러시아가 제일 크군요. 네, 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러시아죠. 뭐 1709만 제곱킬로미터. 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요. 우리나라의 170배. 그러네요.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반도 전체로 따져도 78배니까 정말 큰 나라다라고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시간이 한 10시간 차이 납니다. 같은 네, 나라인데. 그러니까. 예, 엄청난 나라죠. 이렇게 넓은 영토가 있기 때문에 뭐 자원도 풍부하겠죠. 네, 우리는 뭐 땅 파봐라 뭐 돈 나오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예, 정말 많이 하지만 그런 네.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세계 많은 곳은 땅 파면 돈이 나옵니다. 와, 예.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금, 은 이런 네. 이제 각종 광물 자원 엄청나게 그렇죠. 풍부한 나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에너지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석유는 물론이고 예. 예, 석탄, 천연가스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 1위부터 3위까지를 살펴보면 네.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석유. 네. 천연가스 예. 이런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1등,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가 2위, 3위가 석탄 뭐 이런 식인데 그렇군요. 일단 석유 같은 경우는 하루에 1100만 배럴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전 지구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석유는 기억하기 좋습니다. 1억 배럴 정도 돼요. 그렇군요. 예. 근데 혼자서 한 10% 와, 정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세계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 어디냐? 그럼 네. 1등은 현재로서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네, 현재로서는 아, 미국이고 네. 그다음에 2등, 3등은 이제 중동에 있겠죠?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네. 그다음에 이 러시아가 2등, 아, 3등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때는 2등이 러시아, 어떨 때는 네, 2등이 네. 사우디 이렇게 아, 바뀝니다. 네. 자, 그러면 러시아 수출 품목 1위가 석유고 2위가 천연가스, 네. 3위가 석탄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3위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인데 실제로 1년에 생산되는 양은 한 4억 4천만 톤. 네. 예, 그래서 총 생산량으로 보면 요거는 석유나 가스에 비해서는 조금 밀려서 세계 6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욕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이제 그렇죠. 이런 에너지 자원인데 네. 뭐 석유, 석탄, 가스 정말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그러네요. 있는 나라가 러시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땅을 파보니 돈이 나오긴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땅을 파서 에너지 자원을 찾은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네. 위인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네.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누가 있죠? 일단 제일 대표적인 인물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노벨. 노벨. 예. 아, 노벨상의 노벨. 그렇습니다. 네. 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네, 네, 예, 노벨상을 네. 만든 그 노벨. 그리고 노벨과 그 형제들, 정확히 말하면 형님들이시죠. 작은 네. 형, 큰 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은 이제 삼형제였는데요. 이 작은 형인 루드비그 노벨이 이제 이 러시아 에너지 개발의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노벨 집안은 원래 발명가 집안이었습니다. 노벨 네. 아버지도 이제 발명가였고 그런데 이제 원래 스웨덴에서 일을 하다가 네. 러시아랑 거래를 터가지고 러시아랑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작은 형인 그 둘째 루드비그가 네. 이제 러시아의 대규모 소총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소총을 만들려면 개머리판이 필요한데 네네. 개머리판은 옛날에는 다 나무로 만들었죠. 아.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필요로 하니까 제일 맏형인 큰형인 로베르트한테 형 이거 내가 돈 줄 테니까 좋은 호두나무 있는 숲을 좀 사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큰형이 쭉 숲을 보고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네. 예, 수도인 바쿠 지역에 갔다가 네. 이 숲이 아니고 석유가 나는 걸 보고 네. 이 동네 이 유정을 사버립니다. 예. 이게 호두나무 이게 중요한 건데 개머리판 예. 만들고 그렇죠. 나무를 사라고 했더니 예. 정유공장을 이제 사버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같은 경우는 세계가 원래 이제 고래 기름 우리가 모비딕 이런 데서 짜서 나오는 이제 그 기름으로 불을 켜다가 네. 이때부터 이제 석유에서 분리한 등유를 아. 이제 조명 연료로 막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둘째 루드비그 같은 경우는 일단 형이 사고는 쳤고 이걸 에이.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되겠다라고 오.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러시아는 미국에서 이 깡통에 든 등유를 다 수입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형이 갖고 온 샘플을 보니까 이 바쿠에서 난 기름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기름이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 루드비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소총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미국에서 큰 산업인데
한번 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실 줄 아는 분이네요. 예. 네.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은 누가 하느냐. 네. 그럼 미국에서 데려오면 된다. 아. 그래서 미국 엔지니어들을 러시아로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런 노력 끝에 1889년 19세기 이제 후반쯤 되자 이 러시아가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루드비그는 세계 최초의 유조선도 만들고요. 네. 세계 최초의 파이프라인도 만드는 등 발명가 집안의 형제답게 네. 석유 산업에 많은 것을 새로 만드는 이제 그러한 인물이 됐었습니다. 네, 노벨이 등장했고 또 위인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시는 로스차일드 유럽에서 돈이 제일 많은 네. 사나이. 뭐 그다음에 미국하면 또 기억나는 미국 재벌의 원조쯤 되는 로펠러.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분들도 다 석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쿠에서 노벨 형제가 큰 돈을 벌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 이 노벨 형제한테 회사를 팔아라. 안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더 큰 회사를 만들어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이 루드비그 노벨을 비롯한 노벨 형제들은 이를 뿌리치고 꿋꿋하게 이제 사업을 그렇죠. 이제 이어가면서 러시아 네. 석유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1920년 전후한 이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이런 위인들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러시아의 석유 산업은 이제 석유 소련의 국영 석유 산업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정부 예산의 상당수는 이 석유 가스와 관련된 세금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관리하는 석유산 규모는 뭐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네. 공기업을 동원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이겠죠. 그렇죠. 도대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세금 중에 이 석유, 가스, 뭐 석탄 차지하는지. 관련해서 얼마나 되느냐?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좀 넘는 35.6%가 석유와 가스 관련 세금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편하게 세금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서부터 이 에너지 수출이 이제 감소하면서 네. 이 세금도 같이 줄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그렇죠. 돈을 이제 세금을 징수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는 과거보다 좀 떨어져서 한 5% 정도 떨어진 30.9%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사실 전쟁 중인 상황이라서 이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네. 러시아 에너지 수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석유 가스 다 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건 천연가스. 네. 예,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EU에 대해서 가스 수출을 그동안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쭉 수출을 해왔는데 네, 네. 이걸 중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 생산되는 가스의 절대 다수는 유럽으로 향했는데 가장 큰 시장이 없어진 셈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가스 산업은 가즈프롬이라고 하는 국영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작년 이제 회계를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70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가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 정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7%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 셈이니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좀 그러네요. 이제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아니라 러시아가 중국으로 네. 가스 수출 물량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이 가스를 수출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LNG로 배로 실어오는 방법이 많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실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많이 갖고 옵니다. 파이프라인은 싸고 일단 대용량으로 옮기는 건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파이프라인 용량만큼만 그렇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배는 큰 배를 갖다 들이대면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지만 네네.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에서 많은 양의 가스가 생산되는데 이거를 파워 오브 시베리아,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이름의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에 수출하는데 네. 이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사고 싶어도 러시아가 더 팔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 러시아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이 가격을 막 후려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연가스 단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뭐 계약할 때 단위 용량당 한 350에서 380달러 정도 우리가 그 사이에서 거래를 하자라고 네. 했는데 요즘에 중국이 러시아에 지급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한 290달러 오. 정도, 300달러 자관 이하로 지금 예 비용이 지급되고 많이 있어요. 많이 내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71달러까지도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무리 땅 파서 장사하는 러시아도 수익이 나기 힘든 네. 상황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를 지금 팔 곳이 없으니까 제재가 그렇죠. 있어서 이제 중국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러시아 원유 시장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원유는 그래도 상황이 좀 괜찮아요. 일단 배에다가 실으면 뭐 어떻게든 그렇죠. 어딘가에는 네, 갖다 팔 수 있으니까 좀 네. 낫긴 한데 러시아 원유는 이제 원래 중국으로도 많이 들어갔지만 특히 작년 올해 거쳐가지고는 인도에
아주 대량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23년 작년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원유, 러시아 원유는 이제 우랄 원유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네. 이 국제 시사의 한 60% 정도 수준으로 인도에 이제 공급이 되면서 인도가 아주 대량으로 많이 사들였죠. 그런데 인도가 이렇게 사도 되나요, 러시아? 원유를 드리는 네, 게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러시아 원유 위반? 그렇죠. 러시아 원유를 사는 것 자체가 네. 위반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G7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건 맞는데 네. 배럴당 러시아가 60달러 이상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대부분의 이 유조선들은 다 서방 국가들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배들은 또 보험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보험은 당연히 또 서방 국가들 그 통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석유를 팔 거면 무조건 60달러 이하로 팔어. 이런 식으로. 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일단은 겉으로는 59달러, 실제로는 뭐 72달러 네, 이렇게 네. 이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게. 라고 해서 이제 이를 피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먼 나라예요. 그렇죠. 러시아,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운송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제 운송료는 판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또 그렇죠. 이제 가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데 운송료가 비싸니까 러시아는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불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 텐데요, 러시아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스를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이제 네. 액화시켜서 LNG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제 이 공급하는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은 거의 중단이 됐는데 네. 정작 LNG는 2021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38%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눈 가리고 아웅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안 되니까 LNG로 바뀌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EU가 LNG를 수입하는 제일 큰 나라는 이제 미국이고요. 네. 1등이. 그다음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LNG 대량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네. 과거에는 이제 수입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LNG를 생산하면 좋겠다라고 생산하는데 네. 문제는 러시아가 이런 이제 중공업 기술. 이 별로 없어요. 아. 예. 거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LNG 수출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스는 주로 저 추운 북극권에서 나오는데 네. 여기서 추운 곳에서 가스를 액화시키고 다시 북극권을 빙산이 있는 곳을 또 지나서 가스 운반선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네.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일본 기업, 유럽 기업들이 네. 참여해서 많은 협조를 해줬는데 지금 어렵겠네요. 다 철수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LNG를 더 팔고 싶어도 더 생산하기가 힘든 상황이 지금 또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방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아쉬운 대로 중국과의 협력을 이제 늘려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네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과. 이제 상해 근처 조선소에서 큰 플랜트를 만들어서 네. 러시아 그 북극 LNG 기지까지 가는 모습도 이제 발견이 되곤 했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보통 중국이 싸다. 라고 하지만 중국은 철저히 계산이 밝아요. 러시아가 급하다는 걸 아니까 예. 가격을 엄청 올려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비용도 비싸고 막상 네. 써보니까 안정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속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네. 기술 개발이 사실은 돈 문제잖아요. 결국에 네.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인도, 중국. 왜 러시아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는 이제 아 이런 너희들이 좀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권유를 내심 하는데 내심 바라고 있을 텐데요. 예, 근데 이런 나라들은 투자를 안 늘려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미국이 가하는 2차 제재에 걸려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눈치를 좀 예. 보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격을 후려쳐서 그냥 에너지 자원만 열심히 사서 이제 비축을 해놓지 네. 러시아가 정말 원하는 이제 투자는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정말 답답할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내년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네. 버틸 것 같은데 네. 뭐 가랑비에 못 젖는다고 이게 점점 이게 이제 계속되면 네, 조금씩 이제 줄기 시작을 네, 하면 전쟁 비용은 네. 점점 더 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네. 뭐 어쨌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가 이제 세계 시장에 마음대로 또 풀려 나오게 될 상황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일단 뭐 가격이 많이 폭락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화 되려면 일단 뭐 전쟁이 끝나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에너지가 넘쳐나는 러시아 같은 나라한테도 전쟁이라는 네. 이런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전쟁을 끝내야 할 또 하나의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프랭크 자파의 노래 I have been in you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